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다육이가 죽는 이유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육이가 여름을 잘 나는 관리 방법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장마와 여름에 다육이가 죽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은 이 다육이 관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 보았답니다. 예, 그러면은 여름에 다육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첫째, 물 조심하고 단수하느라 말라 죽는 다육이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말라 죽는 다육이가 첫 번째가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물러서 죽는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고 허약해서 이 균에 예, 병균에 의해서 병이 들어서 이 죽는 경우가 있죠. 예,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이웃님께서 어떤 거를 이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곧 죽는 다육이가 두 가지로 나뉘죠. 예, 말라서 죽는 경우, 아니면은 물러서 죽는 경우, 예, 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물 조심하느라 단수하고 말랐던 다육이가 확률로 따지면은 이 훨씬 낫답니다. 예, 물을 주어서 물러서 죽는 것보다 말라서 죽는 경우가 훨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께서 여름만 되면은 이 단수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들을 하시죠. 예, 그래서 물 조심하고 단수하느라 말라 죽는 다육이 이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 제가 작년에 한번 겪어보았는데 조금 콩분해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다육이가 마카디미아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큰 화분에 살고 있었는데 여름 내내 단수를 한 거예요. 예, 단수를 하고 저렇게 입장이 짱짱하고 예쁘길래 단수를 잘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서 8월이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육이 관찰하고 할때 줄기가 끊겨져 있더라고요. 예, 중간 줄기에서 고기에 이툭 끊기듯이 예, 고줄기 쪽에 이 물러서 끊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말리는 경우에는 예, 고런 현상이 있답니다. 예, 줄기가 끊기는 예, 고런 다육인데 이 브레비폴리아도 물을 너무 많이 굶기니까 여기 줄기 여기서 툭 끊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말리는 경우에 그렇게 줄기가 끊겨서 이 물러 죽지는 않고 줄기가 끊겨 있으면 우리 이웃님께서 자동 적심하는 예, 그런 상태가 되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됐는 다육이는 다시 흙에 이 삽목해 주어서 새뿌리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죽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두 번째,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러서 죽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까지 이 물러서 죽게 되니까 그 아이는 다시 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 삶아지는 그런 효과로 이 뿌리채 이 물러서 죽죠. 예, 그럴 경우에는 살릴 방법이 없고 이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그런 이 확률로 나타나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이 여름에는 무조건 단수하는 게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렇게 두 가지로 죽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아이가 허약해서 이 다육이가 병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여름과 이 장마에 잘 견디기 위해서 이 초봄에 한 2월부터 3월 이렇게 봄에 우리 다육이들 건강하라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물도 제때 주고 예, 뿌리와 입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에서 아이들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의외로 콩분 다육이는 조금 이 화분이 큰 다육이보다 조금 여름을 잘 보내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물을 한번 주게 되어서 그 다육이가 이물 말리는 속도가
공부는 금방 마르죠. 화분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큰 화분에 있는 다육이는 대체로 물마름이 늦어서 아무래도 이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이 화분이 뜨거워져서 뿌리가 삼기는 그런 이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큰 화분 위주로 더 잘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다육이보다 화분이 조금 작은 듯하게 그렇게 선택해서 다육이 분갈이 해주시는 게 아주 이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을 주실 때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 이웃님께서 아무리 그 다육이를 물을 많이 말랑거리고 이 많이 말려서 준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 비가 3일 연속 이제 오고 이런 날씨에 물 주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면은 또 그 다육이는 또 안 좋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타이밍에 물을 준 다육이가 안 좋아질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타이밍, 물 주는 타이밍을 잘 판단하셔서 체크하셔서 날씨 체크하셔서 그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가 죽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말려서 물을 안 주어서 말려 죽는 경우, 아니면은 물을 많이 주어서 물러서 죽는 경우, 허약해서 병균에 침입해서 이 균에 의해서 죽는 경우,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말라서 죽는 경우는 확률로 따지면 많이 없으니까, 혹시 또 말라서 죽는다 하더라도 줄기가 툭 끊기니까 살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장까지 마른다는 것은 조금 그 다육이가 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입장까지 마르지는 않더라고요. 마카디미아 조 아이도 이 건강했기 때문에 줄기만 툭 끊겨서 다시 삽목해서 새뿌리 날 정도로 괜찮은데 이 고른 입장이 입장까지 마르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다육이가 그 전 상태에 물을 조금 많이 준 상태에서 아이가 많이 습했고 그런 상태에서 단수한다고 물을 말렸을 때 그 다육이가 입장까지 마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물을 아끼면서 달구어진 다육이는 입장까지 그렇게 마르지는 않고 이 줄기 혼자 스스로 살아나는 방법을 익혀서 줄기가 살짝 물러서 끊기는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줄기를 다시 심으면은 이 새뿌리가 나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단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다육이가 죽는 이유가 세 가지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물을 단수를 할지 이 아이는 이 단수해 갖고는 안 돼. 지금 뿌리 상태가 아직 활착도 분갈이가 늦은 다육이는 또 활착이 안 됐는 관계로 또 물을 또 챙겨 주셔서 그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분갈이 한 지 조금 오래되어서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고 한 다육이는 여름에 또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분갈이는 이 일찍 3월까지 적어도 4월 초까지 마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서 우리 이웃님께서 만약 그 다육이가 우리 이웃님 판단에 물을 주어야 저 아이는 뿌리 활착이 잘 되어서 이 8월, 7, 8월에 더 잘 견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물을 챙겨주셔서 더 시원한 쪽에 바람이 잘 통하는 쪽에 햇빛도 조금 있는 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 7, 8월이 되기 전에 또 관리를 잘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죽는 이유가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이 다육이가 여름에 잘 나는 관리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먼저 첫째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이나 블라인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대에서는 무조건 차광을 하셔야 되고 베란다 다육이도 제 베란다 7, 8월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곳은 요 자리랍니다. 여기 창가에 방충망이 있긴 하지만 방충망보다 요 2단으로 유리창이 2단으로 되어 있는 쪽이 햇빛이 훨씬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방충망만 있는 이곳은 햇빛이 아주 강하답니다.
햇빛이 아주 뜨거운 8월 때는 아주 강해서 이쪽에 있는 다육이 중에 한두 가지가 조금 이 마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올 여름에는 이쪽에 약간 모기장 정도를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없나 조금 생각 중인데, 만약에 베란다에서 햇빛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정리되어 있는 다육이라면 살짝 차광을 할수 있는 뭐 블라인드가 있으면 참 좋지요. 예, 블라인드가 베란다에 쳐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해준다든지 차광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늘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제일 7, 8월에 햇빛이 뜨겁고 기온이 올라갈 때는 그것만큼 기온을 내리고 화분을 뜨겁게 안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그늘지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애처롭고 가여워도 절대 물안 주기. 예, 고 다육이가 처음에는 정말 애처롭답니다. 아주 말라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기온이 더더 높아지면은 그 다육이가 뿌리가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을 잔답니다. 예, 잠을 자면은 아무리 햇빛이 뜨겁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기만 넘기면은 그 다육이는 포기를 하고 잠을 자게 되니까 다육이 절대 애처롭고 하더라도 물 주지 않기.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 여린 가는 줄기 있잖아요. 예, 웃자라서 아주 초록초록하게 가는 줄기는 지금부터 아직 7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고다육이는 더 햇빛 있는 쪽, 바람이 통풍이 잘 드는 쪽에 7월까지 아주 햇빛에 잘 달구어서 줄기가 약하지 않게 아주 짱짱하게 될수 있도록 옷자란 줄기는 지금부터 아주 짱짱한 줄기에 목질화 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달구어 놓으시면은 이 조금 이 다육이 여름 나는데 이 도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옷자란 줄기 가녀린 그런 줄기는 지금부터 잘 달구어서 짱짱하게 만들어 놓기.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장마비에 속하기 때문에 비가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리대 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장마비에 속해서 비가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베란다 다육이는 지금은 계속 이제 통풍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죠. 예, 통풍을 잘 해주시면은 기온이 2, 3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바람을 잘 통하게 되면은 아주 건강하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육이가 여름에 죽는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또 여름 장마와 뜨거운 여름을 잘날수 있는 관리법을 제가 한번 5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다육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름에 조금 이 상태가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매일 눈 맞춤 하셔서 물은 절대 주지 마시고 이 다육이 통풍, 예, 바람만 잘 통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 있던 수연이 있었죠. 예, 요 자리에 수연이 있었는데, 수연을 제가 자리를 바꾼 이유를 제가 입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수연을 여기 녹기란 요 아이랑 자리를 바꾸었답니다. 예, 바꾼 이유가 녹기란이 살짝 웃자랐죠. 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푸르딩딩해졌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그 자리에 적응해서 그대로 키우면 되는데, 자리에 이쪽으로 또 옮겨준 이유가 수연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수연 입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여기가 방충망만 있어서 햇빛이 강하잖아요. 예, 강한 햇빛이 있는 다육이 중에 입장이 조금 이 수연처럼 얇은 다육이 있죠. 예, 그런 얇은 다육이는 조금 살짝 입장이 조금 살짝 타는 듯한 예, 그런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짝 오전 햇빛이 조금 있는 곳으로 제가 옮겨주었답니다. 예, 제가 한번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쪽에 예, 녹기란 있는 자리랑 바꾸어 주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입장이 살짝 예, 안 좋죠. 예, 여기.
예, 요런 게 조금 물 주고 나서 예, 요런 게 보였는데 살짝 뭐그 자리에 두어도 뭐 속입장은 괜찮아서 두고 볼 수는 있으나 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오전 햇빛이 조금 있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예, 뭐 거의 조금 방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요렇게 입장이 조금 얇은 아이들은 아주 강한 햇빛보다 조금 햇빛이 은은한 쪽에 옮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관찰했을 때는 요런 상태가 없었거든요. 예, 요쪽하고 예, 요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 또 요쪽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자리를 녹기란이랑 바꾸어 주었답니다. 예, 녹기란은 예, 제가 요쪽에 직경에 있는 다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녹기란은 강한 빛이 있어도 괜찮답니다. 예, 요 아이는 항상 제가 건강하고 까칠하지 않는 다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녹기란을 저쪽에 수연 있는 자리랑 예, 바꾸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은 우리 이웃님께서 관찰을 하시되 물 주는 그런 관리는 하지 마시고 장마가 오기 전까지 뭐 햇빛에 안 좋은 아이가 없는지 통풍이 잘 되고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에 죽는 다육이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또 여름을 잘날수 있는 예, 최대한 그늘지고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애처롭고 가여워도 물 주지 마시고 그리고 옷자락 가는 줄기는 7월까지 햇빛에 잘 달구어서 짱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햇빛이 강한 쪽에 있는 곳에는 차광을 조금 해주시든지 블라인드를 있으면 블라인드를 쳐주시면은 아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고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다육이 괜찮은지 한번 훑어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아이들 보시되 물 주는 거는 절대 수도 마시고 그런 것만 잘눈 맞춤해줘서 햇빛을 피해보는 햇빛에 피해보는 아이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잘 찾아서 이 자리 이동 좀 해주시고 예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